다준가, 안녕하세요. 예. 자, 5월이라서 이제 1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자, 1월도 마지막이 됐고, 자, 이러다가 이제 금방 또 추워지고 이제 시험장이 또 끌려가십니다. 자, 금방, 정말 금방금방 옵니다. 예. 겨울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 돼가지고 이제 더워갖고 이제 공부 이제 아주 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신경 쓰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푼 틈을 해서 자 이렇게 앞쪽 또 이제 한쪽만 막 푸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앞쪽 뒤쪽 자 모두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가 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아마 요 정도 보게 되면은 아마 충분하게 이제 정리될 정도로 자 앞쪽 뒤쪽 다 있습니다. 자 앞에도 좀 풀어보시고 자 뒤에도 이제 한번 OX 마지막으로 또 점검을 한번 계속해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정리된 부분 한번 정리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용어하고 이제 그리고 뭐 중개들 사항물 그리고 등록 아마 결격사유까지는 가기 조금 어려워도 자 오늘은 한 세 문제 최소한 세 문제는 나올 정도 자 내용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 보실까요? 이제 오늘은 이제 유학집입니다. 자 재정 목적에서 4페이지 요 4페이지에서 한번 재정 목적 은 별표 두 개 정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정 목적 그리고 자 표현을 좀 심하게 합니다. 자 문장이 자 거의 맞는 거 찾아봐라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재정 목적 1조에 있고요. 자 재정 목적이 어떤 건지 법을 왜 만들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재정 목적 중에서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찾아보라는 문제가 꼭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이 한번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자 예전엔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자 먼저 첫 번째 누구 업무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이제 개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의 업무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그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가? 라고 해서 정말 개업이 아닙니다. 저 뒤에다가 개업 X라고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런 업무를 정해서 뭐를 한다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자 전문성 제고하겠다라는 소리가 첫 번째 재정 목적.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재정 목적입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작성. 자, 그런 걸 정하게 되면 정말 전문성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제고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제일 많이 속인다고 했으니까요. 자, 먼저 두 번째는 뭐를 잘 되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여기다 이제 밑줄을 그어놓은 게 중개. 중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부동산업 해서 한 두세 번 내봤습니다. 자, 지금 요즘 안 내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나만 자, 부동산업에는 엄청 많습니다. 중개 말고도 매매, 건설, 토목, 자, 경매, 자, 분양임대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저기 재건축, 재개발 난리가 날 겁니다. 공법 배우는 거 다 그냥 부동산업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뭐라고 있다고요? 중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동산업 X라고 길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가 빠졌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그냥 육성만, 육성만 나와 있습니다. 지도라는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자, 지도는 좀 끌고 가겠다. 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왜 사람 겁주냐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육성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도 육성 그래도 안 되고 하여튼 지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육성만 도와주려면 팍팍 밀어줄 거지 뭐 지도하냐고 얘기입니다. 지도 빼버리고 육성만이라고 여기는 자 여기 이제 함정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거창하다고 있습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 자 건물 토지 건물 이렇게 사고 팔고 세금도 들어오고 우리도 중개보수 받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경제 어쩐다고요? 이바지. 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경기도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자, 국민의 재산 공보가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적 2005년도에는. 지금은 바꿔서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국민의 재산 공보 그러면 X라고. 자, 예전에 메모할 때도 꼭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여기도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지 개업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그러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개업해놓고 그 사람의 업무가 뭔가 그럼 소속은 안 포함시킬 건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아주 넓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업 말고 부동산 중개 정말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아니라 그냥 육성. 육성만 나와있지 지도 육성 없습니다. 지도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뭐 규율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바로 재정 목적. 자, 이렇게 세 개 꺾여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자, 용어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용어 별표 세 개를 반드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용어가 이제 바로 여섯 개. 여섯 개는 항상 매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재정 목적도 이제 올해는 조금 안 나올, 올해도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이제 여기는 용어만큼 반드시 꼭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힘이 없어갖고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용어를 보실까요? 이제 4페이지에서 바로 용어. 자,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 네 번째, 4페이지 용어. 자, 용어 여섯 개는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용어가 이제 바로 여섯 개.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용어 옳은 거, 틀린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한 문제는 정말 매년, 용어는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왔었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가 용어는 내용들 가장 많아도 오히려 중개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중개업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 근데 중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3요소가 뭔가라고 시험 문제에 3요소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세 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고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주는 알선이 또 있어야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개. 요 세 개입니다. 내 등록관청 없더라. 중개 사무소 없어라. 중개 보수 없어라. 라고 이건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3조라는 거 안 물어볼 건데요.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좀 이따가 바로 이제 중개 대상물 볼 겁니다. 중개 대상물 몇 개? 다섯 개. 요 다섯 개도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땅이 없으면 사람이 아예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토지. 그리고 자, 두 번째 그 토지 위에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 뭐 민법에서도 협의해 부동산 하면서 토지하고 건축물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건축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뭐 되는 것도 없어갖고 건축물 그래도 괜찮습니다. 농작물 안 들어가고 명인방법을 갖춰도 수목은 되지만은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류 과실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뭐 교량, 돌담, 판잣집 이런 거 죄도 안 됩니다. 자, 건축물만. 자, 지붕하고 자, 옆에 이제 기둥하고 벽 이런 게 이제 있어야 건축물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도 수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을 때 등기된 나무로 뭐라고 합니까? 임목. 자, 임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장 재단 그리고 재산의 단체다 보니까 떼지 말아라. 절대 한계로서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이제 문제도 잘 안 냅니다. 중개 잘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가 중개상을 다섯 개라고 이제 자, 두 개가 이제 원리를 똑같이 하니까 법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저 토지하고 건축물, 자, 임목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걸 가지고 와야 이제 중개가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래서 이제 중개 의뢰인 그렇게도 부릅니다. 자, 뭐하겠다고 거래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근데 요 사람이 와갖고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자, 토지 건물 사고 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편에서 매매에 가장 첫 번째 나올 겁니다. 교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갖고 별로 신경 안 쓸 건데 이거 한 5분이면 다 끝내고 그냥 간단하게 볼 겁니다. 거의 문제 잘 안 내니까. 요즘도 교환하기는 해도 교환은 잘 안 합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바꾼다. 땅 바꾼다. 건물 바꾼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교환.
근데 가끔씩은 교환도 한다는 겁니다. 자,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저기 이미 하나 끼워서 줄게 해서 교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환. 그리고 세를 넣고 세를 들어가고, 그게 뭐래요? 임대차.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 많이 하니까 요 매매하고 임대차, 아마 임대차가 실무에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한 세 개씩은 막 나올 겁니다. 하나 나올까 말까 막 그럴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의의 그리고 득실 변경 이러면서 꼭 넘어갔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빼먹는지 꼭 정리하세요. 게임입니다. 여기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은 너무 많죠. 우리 채권표는 쓸만하니까 세게 썼는데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전에 기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밖에 이제 권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두 물건이. 자, 채권표는 쓸 수 있으니까 세게 썼는데 여기는 물건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네. 야, 여기 이제 유치권의 뭐 이전이나 환매권의 이전도 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쓰면 법전이 그냥 한 장 다 차지할 겁니다. 자, 이러니까 못 쓰겠다. 그 밖에 권리. 자, 이 권리까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빼먹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득실. 자,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입니다. 매도는 권리를 잃어버릴 거고, 매수는 돈 주고 권리를 사오고. 자, 득실. 그리고 잠시 변경됩니다.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잠시 인정 줬다가 다시 찾아와. 그러니까 소유권에는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무줄처럼 땡기면은 다시 땡겨와 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잠시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은 등기까지 한 권리이고 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는 등기를 안 했던 권리고입니다.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등기가 없었을 때 임대차,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 자, 등기로서 물건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아마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자, 알선은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알선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지금 이제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업을 했던 우리 뭐 음식점도 개업이지만 우리도 개업하잖아요.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셋이 있었을 때, 자, 이래야 이제 중개 3요소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 3요소에 이렇게 3요소에 안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무리 봐도 등록관청. 자,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이제 아예 안 나올 겁니다. 등록관청 나오지도 않죠. 그거는 등록 신청할 때 저기 세종시장님 보러 갈 겁니다. 등록관청 안 나오고요. 자, 없어도 중개는 성립합니다. 중개 사무소도 없습니다. 사무소 꼭 있을 것 같은데 사무소 없어도 다방에 가서 얼마든지 중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수도, 중개 보수도 없습니다. 자, 중개 보수는 중개업에서 나옵니다. 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 꼭 있을 것 같아도 요 세 개는 아예 없습니다. 자,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인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또 내볼 만합니다. 자, 중개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자, 그러면 뭐 객관도 있을 거고 주관도 있을 거고 종합도 있을 거고. 근데 뭐가 맞을까요? 오로지 객관적으로 자, 우리한테 이제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자, 우리한테 중개냐 아니냐 그거 물어볼까요? 자, 물어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법에서는 뭐 객관이네 주관이네 이런 소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자, 주관은 자,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뭐 주관적인 의사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 20, 21에 연거푸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8회 때는 이제 옳은 문장이 나왔다 그럽니다. 올해는 모르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한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은 또 주관이 들어가게입니다. 왜 사람한테 물어봐 그런 소리 없어 라고 해서 이제 오로지 판단은 객관적 요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격하면 중격을 쓰면 종합이 나와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중계는, 자, 중계는 사실행일까요? 아니면 범죄행일까요? 자, 중계가 이제 알선하는 건데 막 물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 가격도 알려주고. 자, 그런 것들은 권리금과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알선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 알선 자체는 이제 사실행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중계 대상은 뭐를 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요? 매매하려고. 지상권 설정하려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거는 사실행입니까? 법률행입니까?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중개는 사실행위.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 내가 혼인신고 안 하면 사실혼 그럴 겁니다. 권리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권리 의무하고는 관련 없이 나 중개보수 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 이제 나중에 계약이 성립하면서 보수 내라 그런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할 겁니다. 근데 중개 대상, 근데 중개 대상은 또 다릅니다. 중개 대상은 그러니까 중개 나오기만 해봐 그럼 다 사실행이요.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출전들은 그런 걸 많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 뭐라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냐고 매매하려고 매매 매도인과 매수는 의사표시하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도인 집을 안 판다고 계약금 받아놓고 따블로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준비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을 못하겠다 계약금 몰수당해 라고 바로 권리문에 놓인다는 겁니다. 세를 들어가네 세를 그저 아예 넣네 여러분 관계수도 당연히 보증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지 않게 이행을 해줘야 될 겁니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623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두 번 물리면 나가 주택 상가는 몇 번 물리면 나가 세 번이면 나가 쫓겨납니다. 지불해도 연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바로 코낀다는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민법에서 사실행위네. 그리고 법률행위네. 이런 걸 이제 배우니까 여기다가 꼭 응용합니다. 권리나 의무 관계 바로 요거는 바로 놓인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중개도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일방 중개. 일방의 중개도 중개는 해당한다 안 한다. 그죠? 해당한다. 그죠? 옆집에서 빌려오면 되니까 꼭 쌍방 다 와야 중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매도인만 있다. 매수인 없으면 중개는 못 할 겁니다. 옆집에서도 빌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중개 하려고 하고는 더 나오구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개에는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도 중개다. 어차피 저당권 설정이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는 중개다. 자,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근데 오히려 중개는 잘 안 내. 중개는 잘 안 낸다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시험장에 갔다 오시고 합격하신 분, 하여튼 용어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뭐 사무소가 어쩐다네, 근무를 한다네, 아니면 보조를 한다네, 안 한다네, 아무것도 안 한다네, 장롱면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법으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자꾸 외국법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연거푸 자꾸 냅니다. 외국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미국법으로 일본법으로 아니다 그럽니다. 국내법만 이 법이니까 여기는 외국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국내법 그럽니다. 자, 이 법으로 자, 뭐를 취득했다고요? 공인중개사 자,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 그럽니다. 취득한 자 그리고 자격증만 받아하고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네 아주 삼천포 가고 계시네 게입니다.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한다네 아니네 게입니다. 장롱 속에 미션하는데 뭐 수행이래요 보조래요 운전도 아니네 게입니다. 아무것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취득을 한 사람. 그리고 평생 가고요. 괜히 또 자격증 취득해놓고 10년 안 써먹으면 갑자기 뭐 시호가 생각나셨나 봅니다. 자격증 없어지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평생 가요. 빼앗기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자격증도 거기로 씁니다. 이제 면허증이나 이제 나중에 운전면허 이제 나중에 또 취득해놓고 그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그죠. 거기는 문제가 돼도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은 중개업은 정말 자주 납니다. 중개업. 자, 그러면 한 글자가 늘어났네요. 그러면 사요소. 요놈이 3요소였으니까 요놈은 네 가지 요소. 누가 찾아오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밥 먹듯이 하는 거. 요게 이제 사요소. 겨누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 한 문제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중개업. 한 번 해도 중개업이냐. 요런 소리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 세종시민에게만 그렇지도 않겠지만요. 세종시장님이 중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뢰.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니까 저 실무에서 중개활동의 출발점이 뭐냐고? 의뢰 접수. 먼저 누구든지 가장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라고 해서 청약을 받고 중개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 중개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파리만 날리고 그러면 중개업 때려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바꾸요? 반드시 중개보수를 바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바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보수 받을 것을 약속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초과해서 막 보수를 달라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만숙모가 막 지장이 있다고 보수를 바꾸니까 약속만 했다.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보수 받지는 않았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돌려줬다. 그래도 받으면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도 처리. 우리한테 정말 억울할 건데 초과된 그죠 수표, 당좌 수표를 받았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부도 처리. 그래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일단 무조건 확실하게 받으면 교도소가, 근데 안 받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약속만 갖고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송 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뭘 해야 된다고요? 꼭 보수를 빼먹거나, 요걸 빼먹거나 합니다. 뭘 한다고요? 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판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보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리성. 영리성.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사람 없을 건데 그냥 무료로 밥 먹듯이 막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다. 아마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집에서 쫓겨날 건데 얘기입니다. 하다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안 받으면 밥 먹듯이 해도 중개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회. 자, 1회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됐건, 그리고 매매가 됐건, 꼭 시험 문제 나올 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보수도 받았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았다. 자, 보수도 받았다. 자, 그랬을 때 한 번만 했었다는 겁니다. 자, 보수를 받았을 때 중개업 2단이다. 2단이다. 아니다. 그죠? 뭔 밥 먹듯이냐고 입니다. 한 번 갖고 오게입니다. 알바 나가갖고 나 직장 얻었어. 그럼 직장으로 아예 그냥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야,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아니다. 뭘 한 번 갖고 밥 먹듯이냐고.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자꾸 여기다가 중개업이다. 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간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역시 판례도 있었고요. 간판을 걸어놓고 그리고 중개업을 해보기 위해서 간판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자, 포상금 받을 의도가 신고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시험 끝나기만 하면 이제 아예, 그죠, 이렇게 간판, 무등록들.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등록도 당연히 안 했고요. 무자격이 등록도 안 하고 간판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중개업이 아니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이것도 중개업이 아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죠, 이다. 요건 이다기입니다. 그럼 왜 또 갑자기 또 한 번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뭔 또 중개업이냐고 간판을 왜 걸으냐고 간판을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판 걸었으면 당장에 걸릴 건데 간판 안 걸었고 그냥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중개사무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어디 방이 있으면 쌀집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쌀집은 꼭 이용할 거니까 요즘 배달시키겠지만 옛날에는 쌀집에 직접 갔다는 겁니다. 전화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입니다. 아, 그쪽에서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한번 하고 보수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개업 아닌데 여기는 간판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개업이 아닌데 뭐라고요? 계속해 볼 목적이 있어서 간판이 계속해 볼 목적이 있었다. 계속 반복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해보려고 주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뭐죠? 중개업이다. 자, 이다. 뭐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었다. 자, 바로 그냥 교도소 갑니다. 요건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입법상 최고형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에서 중학교 졸업을 시켜줍니다.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중학교를 왜 또 다니십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교도소 갈 일이 없게 쪽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거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 자, 우리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 이제 학원비 본전도 빼고 이제 가게도 하나 얻고 계십니다. 계속 가면 건물도 막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족하면 대전에 가도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컨설팅에 이렇게 컨설팅에 부수했다. 요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컨설팅에 그리고 부수할
그러니까 부수 안, 그러니까 컨설팅이 99%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중계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자, 중계를 했었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 밥 먹듯이 그거 해볼, 여기는 해볼 목적이 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부산 중계도 여기는 중개업 2단이다. 컨설팅의 중개가 부수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컨설팅이 99% 그리고 결국적으로 사고팔고 이제 매매계약서 같은 거 썼을 겁니다. 이렇게 중개를 여기다가 붙였을 때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이다. 자, 요거 판례가 보기 나름인데 여기도 중개업 여기도 이다. 자, 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공구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판례가 있는 것 같은데 시공구에서 이제 누구한테 시민에게 시민에게 바로 토지나 이렇게 시민에게 토지나 건물을 이렇게 토지나 건물을 소개했을 때 건물을 소개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업으로 했을 때 여기도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시민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시민에게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세종시 시민에게만 대전 시민도 옆에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건 중개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 그냥 우리 시민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니까 요건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배웠다고 세종시장님한테 너 교도소 가 그럼 네가 가 그럴 겁니다. 중개업이 뭐다? 요거는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좀 옥상에 끌려가니까 절대로 자,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괜히 배우셨다고 가가지고 너 교도소 가 네가 가라 그럴 겁니다. 요거는 3학년 3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시민에게만 우리 시민에게만 회사가 사원한테만 여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만 나는 다른 사람 안 했다고 학생만 그리고 직장인만 이런 거 다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인만 그리고 상가만 그리고 공장만 땅만 이렇게 상가나 공장만 이렇게 중개하는 것도 중개는 이다 아니다. 중개이다. 중개업이다. 요거는 이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학생 누구누구라고 안 했으니까 학생 다 직장인다. 학생이 뭐 한두 마리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다입니다. 여기도 불특정 다수. 근데 많아도 시민만 회사의 사원만 그랬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이제 중개업자 안지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사는 뭐를 취득하여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내볼 만합니다. 괜히 또 부칙은 어쩌라고 해갖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해서 취득하여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부칙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칙. 자, 법 아래쪽에 억울함 자격증 따봐라.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부칙에입니다. 자,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람은 자격증 없이 영업한다는 겁니다. 61년 때는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때 또 신고제였으니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빼앗지 못하니까 그입니다. 요 부칙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여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퍼센트가 한 20% 된다고요. 그리고 사무소 명칭도 공인중개사 못 쓴다고요. 업무적도 시도래요. 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좀 색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대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갖고 개업했으니까 중개사무소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뭐를요? 개설 등록을 개설은 안 쓰도 되는데 개설 등록을 그러니까 사무소 갖고 등록한 사람 이런 얘기 말하는 겁니다. 개설 등록한 자 여기서 이제 멈출 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꼭 개업 좀 마무리해 보셔야 됩니다. 나 개업했다. 고수를 간 이제 저것이 사장됐다라는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소속으로 근무를 하면은 실력이 좀 안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꼭 개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나도 개업해야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실까요? 이제 소속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한테 붙어있다고 이렇게 소속이라고 한대요? 개업입니다. 월급쟁이.
처음에는 소속으로 좀 월급쟁이로 있다가 좀 배워서 가야지 괜히 또 그냥 야무지게 하신다고 개업, 그럼 이제 3개월째 계약 없고 6개월째 계약 없으면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러기 정말 쉽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3, 4개월은 계약서 아주 구경도 못 해본다고 합니다. 옆집에 가서 맨날 계약서 씁니다. 초보라서 그냥 막 손을 떨고 있으니까 거기다 불안해서 못 쓰겠다 해갖고 옆집으로 보통 많이 간다는 겁니다. 옆집으로 엄청 막 처음에는 막 지원해 줍니다. 야, 그런 식으로 야, 문제가 되니까요. 소속으로 좀 있다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나도 저렇게 설명을 해야지라고 좀 배우시라는 겁니다. 배웠다가 최소한 6개월, 3개월 정도 배웠다가 나중에 실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우면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잘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추가시킬 거 자,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하시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종업원, 종업원입니다. 둘은 무슨 교육 받아라. 그런 게 이제 교육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해서 이제 여기서 소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소속.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가로가 중요합니다. 소속된, 이거 뭐 별로 중요할 것도 없습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자,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법인에, 자, 법인. 그래서 이제 등록교에서 배우실 건데, 법인에 임원이나, 그리고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내 출자 사원 그럽니다. 출자 사원. 그러니까 밖에하고 좀 다르게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은 소속하고 중개보증 고용인입니다. 여기는 임원사원. 자, 회사를 만든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원은 여기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 포함.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속이 있는데 여기 소속 안에는 임원도 그리고 사원도 다 뭐 한다고요?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빠져갖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있으면 이 사람도 용어정의 했을 겁니다. 임원 사원을 포함한다. 이게 맞는데 아주 주구장창 내봤습니다. 이제 단물 다 빠져갖고 다른 거 내고 있습니다. 자, 제외. 제외한다는 소리는 정말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임원 사원도 소속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포함하니까 소속 이다. 이다. 이제 변형한다는 겁니다. 계속 내다 보니까 단물 다 빠져갖고 재미없다고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니다. 영어가 어려우니까 시험장에서도 긴장하니까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알듯 말듯 하니까 아주 세월세월 다 갑니다. 자,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그럼 또 뭐냐고 여기서 다 들어갔는데 이다가 맞다. 이다가 맞다.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다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어서 개업공사에 중개 업무를, 자, 여기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자,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네, 수행을 빼버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보조하는 자이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역시 여기도 그럼 사장님이 커피 타고 청소를 해야 되냐고. 자, 운전도 종업원이 가야지. 자, 그 소리고. 그리고 사장님이 자꾸 너무 나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사장 운전밖에 못해 해갖고 소속은 앉혀놓고 자기가 왔다 갔다. 좀 원양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주 다 윗사람이 저 아래 것들한테 네가 나가. 자, 그래야 이제 권위도 서고 사장이 그래도 좀 사장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행이나 보조도 시키시라는 겁니다. 자, 집은 네가 갔다 와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속은 처음에 이렇게 실무 교육 받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실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도 받고 꼭 2년마다 주기적으로 두 사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받고 와야 되니까 안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연수 교육을 이수 자, 해야지 자, 먼저 근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이나 과태료 안 받습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 칠 거니까 교육부터 받고 와라. 실무 교육 4일, 그리고 이틀, 30이네, 16이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오긴 나와. 깨우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중개보존. 커피 타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바로 중개보존이 받는 교육, 직무교육. 주의하셔야 됩니다. 3시간, 4시간, 우리 시간처럼 오전에 잠깐 졸다 보면 끝나요. 여기입니다. 밥 먹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옛날에 여기다 맨날 빼먹었습니다. 아닌.
아닌 자로서 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소속을 한다는 겁니다. 아닌 자로서 누구한테요? 똑같이 이제 문장 나오잖아요. 개업에게 소속된 요새가 나오니까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허전하네, 문장이 짧네 그러면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개업공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하여.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주 단순한 업무만 할 건데 현장 안내 맨날 그냥 운전만 해야 되고요. 입에다가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지상권이 어쩌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현장 안내나 그다음 이제 일반 소모, 자 일반 소모 커피 타고 청소만 하니까 일반 소모 복잡한 소모는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소모죠. 바로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 그렇게 해서 중개 업무를 단순한 중개 업무를 뭐 보조. 여기다 수익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자, 중개 업무를 뭐 보조. 그러니까 보조원이 보조하는 거지 수행을 절대 못 한다는 겁니다. 보조. 이렇게 보조하는 자. 자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은 양도대여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수행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 수행이 안 된다는 게 확인 설명 마스크 씌워놨다고 했습니다. 정말 알아도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아주 수갑도 채워놨습니다. 그냥 손목을 그냥 확 부러뜨려야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거 정말 작성하게 되면 3학년 3반 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해도 안 되고 수갑 채워놨으니까요. 또 수갑 풀고 또 쓰면 안 됩니다. 요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받아. 정말 50만 원 받습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빨리 합격하고 정말 벼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교육 받는다고요? 직무. 근데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데 그 소리도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실무교육 아니요 너는 커피 타는 교육은 아주 잠시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3시간에서 4시간 정말 4시간 이내 자, 이내에 자, 직무교육만 받으면 그냥 윤리만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교육 받고 군만 살아. 그리고 요 사람 무슨 연수교육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너는 커피나 잘 타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교재 한번 잘 보실까요? 자, 그 밖의 권리, 그리고 뭐 개업이네, 그냥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이제 보인지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중개 이제 박스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저런 것도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 보실까요? 중개.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리고 혹시 그 밖에 오류가 빠지는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는 안 빠져. 자, 그런 것들은 안 뺄 겁니다. 먼저 중개들 상물에 대하여 자, 물건을 가지고 와야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져올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한대요? 사고 팔고 매매해. 그리고 토지금을 바꿀 사람 좀 찾아주세요. 라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요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밖의 권리만 꼭 박스를 한번 다시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저거 빼먹는지 한번 놓고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길목을 가서 딱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과 하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알선하는 거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라는 겁니다. 뭐 등록이 나오거나 보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남진 그 밖의 권리에 자 그리고 소유권 당연히 들어갈 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물권편에서 배울 거고 자 등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게 바로 이제 물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밖의 권리가 여기에 모두 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 보실까요? 가끔씩은 이런 문장 나오니까 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질권 그러니까 질권도 담보물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배우잖아요. 자, 질권은 안 배우게 됩니다. 카메라 같은 전당포 가지고 갈 거지 우리 중개사무소 와갖고 덤 빌려 쓰겠다 이런 소리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저당권 피담보 채권 한 2년분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네. 요것들은 중개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도둑놈한테도 인정된다는 점유권 그입니다. 자, 점유권도 자, 합의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로 남의 물건을 빼앗다고 하더라도 사회평화를 위해서 도둑놈한테 점유권 줍시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하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어디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도둑놈하고 소유권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유권 성립할 겁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하다 칼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다 묘 써놓고 20년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 성립하는 거지 여기는 합의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 기억을 하면 잘 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꼭 물어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행위 아까 보셨던 자, 매매기한 임대차 이런 게 바로 이제 채권행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만 나오지 말고 물권도 나와라. 물권은 그 밖의 고리에 다 들어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이제 8년에 저 저당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당권도 들어가요. 저당권 근저당권 다 들어가. 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더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치권 지상권 하나 나올까 말까 저놈은 한 서너 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또 중개가 될 수 있대요. 유치권의 이전 피담보 채권하고 점유를 한꺼번에 넘기면 돈 잘 받아주는 출신 회사한테 돈 좀 받아줘라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어디 무슨 신용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런 쪽에다가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겨받는 쪽도 점유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선관 주의무 적법행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유치권이 소멸해. 우리가 배운 대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도 성립은 중개가 안 되는데 뭐가 된대요? 이전. 그럼 거기다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성립은 중개 X. 근데 유치권은 뭐는 된다고요? 이전. 이전 하는 것은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 써주고 그리고 나중에 수수료 분쟁이 좀 심할 겁니다. 수수료 좀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깎아줘라. 한 20% 막 이 정도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깎아갖고 한 10%만 받아. 1억이라도 1,000만 원이잖아. 해가지고 좀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뭘로만 본다고요?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보지 여기다 무슨 주관적인 의사로 보아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종합도 들어가면 안 된다. 5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주관 X 그리고 종합도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만 이렇게만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이 들어가는데 종합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아예 볼 건 없고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좀 읽어보시고 적어보고 알겠다 그러면 얼른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아예 심하게 파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시험장 갔다 오신 분 자격증 안 써먹는 장롱면허계입니다. 먼저 이법으로 그러니까 이법에는 공인중개사법만 들어갈까요? 외국법도 들어갈까요? 공인중개사법만 국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법은 공인중개사법만 다른 법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무소 얘기 전혀 없고 업무 수행이나 업무 보조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써먹는 사람, 안 써먹는 장롱면허가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업에 사요소가 나온지 볼까요? 누가 찾아올 거고 돈을 밥 먹듯이 받아야 중개업. 정말 보수 없으면 중개업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 아주 머리도 다 뽑힐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를 받고 받으라고 약속만 갖고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기로 합의를 봤다 라고 해도 아직은 받지 않은 거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 받았을 때가 문제지 받기로 했을 때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받고 그랬지 안 받으면 그러니까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무슨 유무 무상은 아니라니까 사회적인 협동자 위안되는데 보수를 안 받아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를 반드시 뭘 한다고요? 업으로.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등록을 하고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보실까요? 자격증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이 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에 뭐를 한 사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부칙을 어쩌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를 하냐고 그입니다.
자,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이요라고 기여하십니다. 20% 있대니까요. 농협도 자격증 없이 중개업한대니까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종류가 나오죠. 법인. 자, 법인은 회사로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등록한 것을 이렇게 번다는 부칙. 자, 부칙을 얘기합니다.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다. 그냥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 옆에다가 부칙 이렇게 써놓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업무지역도 다르고 사무소 간판도 다르고 공인중개사 못 쓰고 그입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한테 붙어있다고 저렇게 소속이라고 했대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거기다 제외해. 그러면, 자, 그런 문장만 많이 나왔습니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뭐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 수행 못한다? 아니다. 그냥 수행 빼버리고 보조하는 자. 거기도 맞다는 겁니다. 커피를 타는 것도 괜찮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써도 괜찮고 하다 억울하면 다 해봐봐.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 없어도 종업원이 알아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몇 건 썼니? 문장 보고 가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무소 컷백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장님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나 계시면 그냥 나 숨쉬기도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실까요? 중개보조. 가끔씩은 임장 간다고 밖에 나갔다 돌아다니시고 어디 그냥 건물주나 만나고 다니시고 하셔야지 영업에도 크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중개보조 보실까요? 반드시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요거 좀 박스 좀 해놓으실까요? 요 문장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빼버리면 소속도 개업한테 소속. 중개보조도 소속, 얘도 막 써대겠네?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한테 소속하여 소속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도 여기다 무슨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하나 슬쩍 끼워놓고 시험문제 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도 간단한 업무를, 자,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수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꼭 문제가 돼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서 이제 한번, 자, 뒤쪽에, 한번 재정 목적에서, 자, 1번, 2번, 자, 2번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OS는 좀 이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 좀 잘 해놓으실까요? 정말 요거 정리가 뭐 잘 되면은, 뭐 교재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두꺼운 또 안 봐도 되고, 요것도 안 봐도 될 정도로, 자, 웬만한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먼저 재정 목적,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재정 목적 박스 만들어 놓고,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아보세요. 공단은 그런 문제 엄청 좋아합니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박스에다가 4개, 5개. 그러면 거기서 재정 목적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사품이 많으니까 사이비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넘어가갖고, 틀려갖고, 한 문제 부족해. 그러면 뛰어내릴 일이 생깁니다. 정말 그 정도가 되니까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꼭 한 문제가 정말 부족해요. 입니다. 정말 그래갖고 재수없이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누구의 업무를 정한다고 했나요? 정말 신경 안 쓰면 그게 개업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정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내보려고 정말 시도합니다. 누구의 업무라고 했습니까? 개업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래요. 공인중개사. 개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개업 안 한 사람은 업무가 뭔지 몰라도 되겠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다 알아. 자격증은 아예 안 써먹어도 다 알아. 그 다음에 소속도 다 알아. 개업도 다 알아. 자, 공인중개사가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의도적으로 개업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개업이란 소리를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시험장 가갖고 요거 볼 거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 누구의 업무인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뭐를 제고한대요? 전문성이래요. 아니, 못 믿겠다. 공신력을 제고한대요. 자, 공신력 제고는 2005년도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빼버렸습니다. 아직도 개업을 못 믿니?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합격하는데 개업을 애 못 믿어. 입니다. 너도 한번 합격할 수 있는지 따봐봐. 라고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1년 만에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애들도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해야 이제 합격한다고 합니다. 남편 포기, 가정 포기, 애들 포기. 이렇게 세 개를
포기하시면 학교 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끌려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잠시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제고가 맞지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졌다고. 공신력 제고는 예전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공부하시니까 헷갈려봐라 하면서 없어진 제가 언젠데 아직도 공신력 제고요. 전문성 제고. 그리고 부동산업이 맞대요. 부동산 중개업이 맞대요.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많이 속여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라고요. 중개. 자, 중개지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육성이라고 그냥 육성이라고요. 그냥 육성. 자, 여기 두 번째를 제일 많이 속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에 이바지한대요? 국민일상권 보호래요? 아니라 국민경제 이바지. 자, 이러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별표 두 개가. 그리고 용어는 정말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 별표 세 개. 자, 그리고 이제 중개를 보실까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래 놓고 이제 저 그 밖의 권리를 빼먹고 임대차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주당권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세 개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 중개사무소가 나와 있고, 등록관청이 나와 있고, 보수, 돈이 나와 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교실 됩니다. 네,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좀 어디도 꼭 내볼 것 같은 중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한대요? 저 판례 번호는 놔두고 그입니다. 자, 먼저 객관이 맞을까요? 주관이 맞을까요? 다 합친다는 종합이 맞을까요? 중개 5번은 종합이 맞다는 겁니다. 거기는 다 봐. 그러니까 간판만 걸어도 계속해 볼 목적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업이 된다고 겨더서가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뭘로만 판단한다고요? 누구한테 왜 물어보겠냐고. 중개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제3자가 그냥 보겠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중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객관에만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 문장이 어렵습니다. 저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어려워요. 자, 먼저 등록증 자격증 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여. 지금 중개를 받잖아요. 누가 알선하냐고. 근데 대여를 받아서 중개 의뢰인과 계약 체결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대여를 받았어도 중개면은 보수 내놔. 그럼 줘야 되겠네요. 손바닥 뒤지게 때리던데 그입니다. 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개인 이단이다. 뭐가 맞대요? 그죠?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가. 요거 아니다가 맞습니다. 요거 시험장 가면 이제 고민하십니다.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머리 다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중개인이 아니다. 대우받은 사람이니까, 이다. 그러면 보수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그거 중개업 안역입니다. 보수 주지도 말어. 게입니다. 주면 안 돌아옵니다. 배째라 하면서 배를 째볼 수도 없습니다. 돈은 소화돼갖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업 보실까요? 자, 다른 사람이 뭐를 받고, 의뢰를 받고,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를 받고, 중개를. 그리고 뭘로 해야 된다고요? 업으로. 이렇게 몇 개 나와라? 네 개 나와라. 게입니다. 좀 한 개라도 없으면 중개업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중개업이 돼? 그리고 밥 먹듯이 해야지 중개업이지. 한 번 갖고 중개업.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보실까요?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전세 계약 체결한 것은 중개업 2단이다. 뭐죠? 아니다. 한 번 갖고 뭔 중개업이냐고 입니다. 간판 안 걸었고, 간판 걸면 그냥 한 번도 안 해도 겨더서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2번 보실까요? 중개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중개업 2단이다. 야, 2단이다. 요거는 2다. 그죠? 2다가 맞습니다. 2다. 그러니까 이건 보기 나름이니까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업 이루어져도 요거는 중개업 2라는 겁니다. 겨뎌서 보낼 거예요. 컨설팅 빈자리 갖고 중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막 써대고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 나옵니다. 라고 2번은 아 여기도 2이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보수 받을 것을 약속만 하거나 바꿔 그랬잖아요. 요구를 하는 것은 중개업 2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나왔었다는 겁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이 법으로 외국법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래야 될까요? 등록한 자 그래야 될까요? 수행이나
자격 취득하여 수행 보조하는 자. 뭐가 맞을까요? 자격 취득한 자. 앞에 거, 요거 앞에 것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올 거, 당연히 시험장 가보면 문장이 좀 길어졌다. 저것들이 아주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지켜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우리 못 들어줘서 아주 안달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을 보실까요? 자, 누구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럼 부칙은 어쩌라고? 입니다. 아직도 중개업하고 있더만 등록한 자.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앞에 놈이 맞대요? 뒤에 놈이 맞대요? 뒤에 놈 게입니다. 자, 뒤에 놈이 맞아요 게입니다. 뭔 자격?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칙 때문에. 그리고 소속에 없어 보실까요? 개업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임원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뭐가 맞대요? 포함. 그럼 이다 아니다. 자,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이이다 아니다 말고 이다. 이제 재미없다고 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다 없다. 수행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봐 입니다. 사장이 뭐 없어도 돼. 소속만 있으면 다 돼. 정말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보조 보실까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니자. 근데 가로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보조는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지 절대로 수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수행하면 3학년 3반에 입학이요. 그리고 사장님은 1학년 2반에 입학이요. 둘은 청송교도소 동기대계입니다. 둘이 그냥 수가 아예 같이 차고 교도소 갈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중개 대상물 그리고 조금 이제 배워보시면 돼요. 그냥 OX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또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 뒤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문제는 좀 더 한꺼번에 다 풀어보긴 할 건데 한번 잘 좀 아예 그냥 마무리니까 또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안 하시니까 여기서 반드시 꼭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집에 가서 그냥 민개공 하세요. 여기입니다. 5월달 6월달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뭐 여름에 잡는다고요? 안 잡힙니다. 저기 겨울에 가면 이제 찬바람 나면 가슴만 떨리고 난리가 나니까요. 지금 때려잡아 놔야 됩니다. 그놈이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무리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